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상대방과 뭐 이야기할 때 경청의 네. 중요성 이런 거 엄청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어떠세요? 경청 실제로 뭐 영업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예, 예. 뭐 엄청 얘기할 게 많잖아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가라서 시간은 금이고 그렇죠. 네. 근데 경청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경청은 이제 잘 듣는 것만을 얘기하잖아요. 네. 예, 경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하면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숙이고 네. 경사진다라고 할 때 경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잘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경청과 세트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예, 그러니까 경청은 적절한 질문을 하고 나서 들어야지. 네. 그냥 고객이 막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듣는 게 경청이거든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사장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들 속에는 분명히 살아온 스토리 속에서 제가 영업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 삶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체크를 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질문을 또 던지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경청 그러면은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중요한 것은 질문과 세트로,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 포인트 네. 정확하게 내가 이분에게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네. 팀원들 교육할 때, 네. 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가면 저기 오늘 가서 고객분 말씀 잘 듣고 오라고. 네. 이 잘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냥 대충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아까 메모하는 습관으로 고객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얻고 싶었는데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왜 우리가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예, 내가 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 생각이 머리 쓰기 때문에 네. 고객이 중요한 얘기를 막 그 사이에 했는데도 다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는 정말 핵심적인 건 다 지나쳐버리고 엉뚱하게 이제 그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은 좀 여유가 없고 성급한 거죠. 항상 답은 고객의 말 속에 있는 거고요. 네. 고객에게 얘기를 하게끔 정확한 질문을 던져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네. 그 안에 내가 얘기할 포인트와 타이밍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네. 먼저 말을 하고 심지어는 고객 말을 끊고 막 얘기하고 이거 최악이죠. 이렇게. 질문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은 예, 예, 맞습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은 어쨌건 내가 갖고 있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네. 주도권을 고객한테 줘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서 네. 고객이 말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막 내가 대화를 주도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 영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네. 영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적절하게 안 하고 듣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서 계속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잘만 들으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업의 팁들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막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네. 고객하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주도권을 고객한테 넘겨주고 내가 말을 하는 거 딱 멈추고 질문 던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고객이 얘기하게끔. 네네. 그럼 이게 순서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이 급하면 이게 질문이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쵸, 그쵸. 이제 네. 브리핑을 하고. 그쵸, 그쵸. 이렇게 되면은 네. 고객은 별 관심 없는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질문 던지면 그 안에 답이 거의 다 있어요. 아. 네. 그럼 이게 그 아까 네. 얘기했던 셀즈 프로세스의 뭔가 과정인가요? 있죠. 세일즈 프로세스 중에 네.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라 그래서 네. 이제 고객을 첫대 초의 면담이라고 하죠. 네. 어프로치 이제 접근 접촉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 상담은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은 뭐 복잡하게 많은 설명과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만나서 고객한테
제가 듣기로는 보험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네, 얘기하면은 네, 네. 그분도 웃죠. 아, 네. 저걸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 왜 안 좋아하시는지 네.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귀찮아해요. 그리고 또 정말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네. 잘 못 물어봐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고객들이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고객은 보험을 잘 모른다고. 그렇죠, 모르죠. 모르죠. 그냥 보험 하는 사람이 싫으니까. 네, 그렇죠. 거절하려고 네. 보험이 싫다고 하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확히 안다면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임 같아요. 고객하고 상담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진짜 게임하는 것 같은 거죠. 좀 스릴이 있고 그래서 제일 설레일 때가 소개받아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갈 때. 네. 그때가 가장 설레이고. 과연 오늘은 또 새로운 어떤 인연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전혀 몰랐던 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네. 그 기대가 또 열정을 일으키는 거고. 그럼 이 세일즈 프로세스는 예. 모든 보험사에서 똑같나요? 아, 세일즈 프로세스라는 과정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네. 얼마나 각 보험사마다 네. 그 개개인마다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세일즈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처음에 네. 가망 고객을 발굴하고요. 네. 이제 프로스펙팅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TA 네. 전화를 하고 텔레폰 어프로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만나죠. 어프로치 네. AP라고 하죠. 초회 면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이 끝날 무렵에 팩트 앤 필링 파인더를 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네. 연봉은 얼마나 하는지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필링 파인더라는 것은 느낌을 가져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네.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죠. 보장 분석이라고 분석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대안 준비를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앤드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 PT를 하고 클로징, 종결을 짓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클로징이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개 요청을 하고 소개 요청이 이루어지면 세일즈 프로세스의 단계가 끝나죠. 그 다음에 증권이 나오면 증권을 갖다 주면서부터 새로운 고객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 단계는 세일즈에 대한 프로세스였다면 뒤 고객 관리 증권부터는 이제 관리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권 전달을 하면서 다시 소개 요청을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가망 고객이 발굴되죠. 네. 그럼 이 앞에 단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하고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이거를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들 그랬는데요. 네. 요즘은 이 세일즈 프로세스를 진지하게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기본적인 상품 교육 끝나면 나가서 아, 파세요 그러지 아, 이 과정만 제가 한 달 넘게 교육하거든요. 신입들 들어오면 네. 왜냐면 이것이 몸에 배어서 제가 네. 이렇게 단계를 말했지만 현장에 나가면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쵸, 그쵸. 자연스럽게 굴러가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거가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험 영업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 일찍 그만두는 경우가 현실인 거. 그럼 이 똑같이 이제 해도 예.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영업을 똑같이 해도요? 예, 이거 이 프로세스대로 했는데 예, 예, 예. 왜 누구는 MDRT가 되고 누구는 왜 안 될까요? 그거야 이제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을 대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열정과 아. 그 사람의 어떤 역량, 실력 다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세일즈는 뭐 어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을 판다, 어떤 상품을 판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어떤 A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 됐다, A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계약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만나셨던 분 중에서 예. 아, 이 사람은 보험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다. 예.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예예.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늘 이제 한두 군데는 비어 있던.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네.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은퇴에 대한 준비는 돈이 많아서 완벽한데 네. 돈이 많다는 얘기는 세금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준비를 위해서 네.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고 종신보험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또 간병에 대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 속에는 네. 이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험을 이제 해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험으로 완벽한 해치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정말 리스크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은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네. 그것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보험 영업을 하지만 네, 네. 물론 뭐 저축은 다다익선이어서 많이 하면 좋겠죠. 네, 네. 근데 모든 것을 보험으로만 풀 수는 없어요. 그것은 너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거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네.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플래닝을 제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신보험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네. 사람은 뭐 20대 초반의 네. 미혼 여성인데 결혼할 계획도 없고 네.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네. 남겨줄 사람도 없는데 종신보험을 강요하는 것도 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예. 그 고객의 숨겨진 니즈 예, 예. 이거는 이제 숨겨진 니즈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이란 필요 없다 이런 사례가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고객들이 겉으로 만났을 때 처음에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처음 보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나 아직 너 잘 못 믿겠어.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 난 다 잘 몰라. 네.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다 간단해요. 물어보면 돼요. 질문을 네.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고객들한테 네. 저를 못 믿어서 그런 경우가 첫 번째면 네. 믿을 수 있게끔 대화를 하는 과정에 신뢰를 심어줘야겠죠. 네.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과장님 그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시고 하는데 준비 많이 해놓으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준비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험은 인생의 리스크를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단어 이꼬르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면 준비인데 준비.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잘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보험이 있으세요,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물어보는 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같은 개념으로 네. 여쭤봐요. 그러니까 고객분한테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는데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지? 그럼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저축은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험도 물어봐요. 네. 뭐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준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소개해 주신 분이 그러는데 워낙 철저히 준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네. 쉽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직도 좀 꺼리는 분들은 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다 해서 물러설 수는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니즈를 찾는다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네.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면 제가 이제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유튜브도 잘 운영하시고 하시는데 저축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 대부분 아유 준비한 것도 별로 없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대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질문들 뭐 30대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축 정말 많이 하셨겠습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한 7년 했습니다. 와, 한 직장에서 7년 대단하시네요. 이 직업을 통해서 분명히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저축은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많이 하셨죠? 뭐는 가입하셨죠? 하나씩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단계가 오죠.
그러면 그 작가님한테 이제 아직 신뢰가 안 생긴 분들에게는 예. 뭐 어떤 말이나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처음에 신뢰를 쌓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네. 처음에 만나가지고 정말 뭐 그 시선도 안 주고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도 네. 자주 만나요. 그런 네. 분들 만나면은 소개해 주신 분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나온 거죠. 예, 만나죠. 네.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들을 좀 던져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일반 직장인 되면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소개해준 네. 사람의 안면을 네. 봐서라도 그쵸. 그냥 듣는데 대부분 그러신 분들은 이제 돈이 많고 자주 성공한 네.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부를 이루셨어요? 이 성공을 이루신 이 비결이 뭔가요? 제가 소개받을 때 사장님께 가면 꼭 이거 좀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유 무슨 내가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이제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일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좀 다르세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네. 이 지역에서 사장님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신 분이 네. 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보험영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야, 칭찬이군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칭찬도 담고 네. 궁금한 것도 있고 난 당신한테 결국 핵심은 네.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란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죠. 네. 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잖아요. 고객도 보험 분야에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텐데 네. 그런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네. 싫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예, 물론 자기 정보를 얘기 안 하려고 하겠지만 네.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사장님 이렇게 성공하셨을 때는 분명 세금 고민이 되실 텐데 자녀분에게 뭐 상속에 대한 고민, 증여에 대한 고민,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도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딱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에 네. 눈빛이 반짝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하게 더 여쭤보는 거죠. 아, 그런 걸 물어보면 내가 또 많이 알아야겠네요. 이게 또. 아,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대전제는 내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험영업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세무 전문가들한테 이제 명인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혜택을 회사로부터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가서 정말 업계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제 부동산 자문, 네. 세무 자문들이 저희 명인들만 전적으로 교육시켜 주니까 거의 뭐 자산 컨설팅의 최고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뭐 세무사 정도까지 지식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공부는 다 하죠.